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3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킨 이 과오는 반드시 퇴임 이후에 형사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개과천선할 기회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 몇백 명이 죽었다는 완전한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그리고 가동 중인 원전도 조기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산야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고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겠다는 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제3국에 그러니까 해외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정신분열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이 인격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강도처럼 행세하고 어느 순간은 천사처럼 행세하고 해가지고 순간순간 사람이 바뀌고 그 인격 속에 다중 인격이 들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의 원전 정책은 완전히 정신분열적입니다. 체코에 가가지고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자랑을 하고 바이든 앞에 가가지고는 같이 외국에 원전 지어주자고 약속을 하고 국내에 와가지고는 아직도 원전 폐쇄 안 하냐 하고 압박을 넣도록 장관을 그냥 호되게 몰아붙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가는 정황도 지금 포착이 돼가지고 당시에 장관했던 사람이 지금 불구속 기소 위기에 몰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림청이 앞장서가지고 오래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땔감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맨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사 두 개를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조간에 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대전지검 백운규 당시 산업장관, 최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당시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검에 건의를 했는데 대검이 뭉개고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이 제목과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 이 공동성명에 나온 기사 내용과는 완전히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책도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따로 놀면은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정신이 찢어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찢어져 버리고요. 나라가 찢어진 현상이 바로 우리 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식목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입산금지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산림을 육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야를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당대에 벌거벗은 산을 당대에 푸르게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산업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 나라는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뭡니까? 무슨 저 말은 좋죠. 이걸 바이오매스 발전한다 해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이런 용도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나무는 한 그루라도 잘못 자르면은 천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체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살인, 이거 일종의 살목, 살인입니다. 살인. 생명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이런 나무를, 울창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살인 아닙니까? 천벌 받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천벌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대전지검 백운규, 최이봉, 정재훈 기소하기로 문계는 대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 직권남용입니다. 혐의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보고를 했답니다. 대검은 뭉개고 있답니다. 재갈 하지 않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미루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오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전지검은 이달 초쯤 대검에 이 3명이 경제성이 충분한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한참 잘 나갈 때네요. 잘 나갈 때 문재인 정권 1년도 안 된 이럴 때야 밀어붙이면 권력이 보호해 주겠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권력은 모래시계입니다.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린 산업부 주무 장관에게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이봉 전 비서관도 비슷한 시기 산업부 박모 에너지 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개수를 뜯어 맞추어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고 지시하고 압박을 받은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10일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가지고 원전 경제성을 낮추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펴니까 이 밑에 공무원들이 주르르 가짜 정보를 조작을 하고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원자력 월성 1호기를 조기에 가동 중단시켜가지고 이게 국민 경제에 끼치는 금전적 손실이 조단이 아니겠어요? 조단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 사이에 한국의 원전 기술을, 미국 원전 기술을 합쳐가지고 외국에 원전 지어주는데 협력하지 않은 거는 이것도 뭡니까, 이게? 이거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퇴임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자력 산업이라는 우리가 건설한 문명 건설의 하나의 대표적인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킨 죄, 산림 훼손한 죄, 공무원들을 몰아붙여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권력 남용의 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또 하나 기사는 이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 어제 사설인데. 최첨단 원자력은 포기하고 나무 떼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나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사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재 땔감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이 현 정부 들어서 급증해가지고 올해 말이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 발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신재생 전기로 분류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태양광, 풍력 늘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무를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지금 이 환경 파괴죠. 환경 파괴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목재 땔감의 95%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 나라는 또 돈이 아쉬우니까 목재 수출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숲을 베어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숲도 베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몰상식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합의 정상 성명서에는 뭐 무슨 조항이 있느냐 하면은 외국에서 석탄 발전소 지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 차관 같은 거 주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까지 돼 있어요. 석탄 발전을 하면은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무를 떼어서 발전하는 이런 걸 하면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살림까지 훼손하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가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에 주는 지원금 세탁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산림청이 나서가지고 국내 노령님 벌목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벌목 양을 두 배로 늘려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대폭 늘려주겠다고 벌채에 나서겠다고 한답니다. 벌채된 나무숲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40, 50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이 탄소 배출 절감을 언제까지 해야 될 국제적 의무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게 큰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얻을 수 있다는 2050년 기준 온실가스 520만 톤 절감 효과는 탈원전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 5기를 가동할 경우 감축되는 절감 효과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자체는 온실가스를 줄이지만은 바이오매스에 들어갈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는 나무를 없애버리고 또 나무를 떼면은 거기서도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원자력 에너지는 포기하고 산업화 이전의 목재 땔감 에너지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완전히 거꾸로 간다.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죄를 면하려면은 당장 탈원전 정책 중단하고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 홍준표 씨가 예언했던 대로 누가 당선되어도 1년 안에 감옥에 간다는 그 저주를 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급속도로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